자, 오셨네요. 자, 이번 시간은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저기 전문관리 편 보겠습니다. 그래서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주택의 전문관리,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 또 관리사 등이 나옵니다. 한 문제 갖고 시험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주택을 전문적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전문적 관리한다 라고 할 때 바로 전문관리인들인데, 첫 번째입니다. 위탁을 주로 하는 바로 주택관리업자죠. 주택관리업자다. 주택관리업자가 나와서 이제 전문관리를 하는데, 업을 하고자 할 때는요,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합니다. 요 주택관리업자 등록은요, 요 업자 개인이면요, 주소지, 또 법인 사업자이면 그들 본점이 있는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한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혹시나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되었다, 관리업자의 변경사항들은요, 변경되었다 하면 15일 안에 그 사실을 또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택관리업을 못하는 분, 업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많이 없습니다. 이 업자가 잘못되어서 말소가 되었다, 말소되어진 적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전까지 재등록을 하지 못한다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했습니다. 했지만 요 시군구청장이 계속 감독합니다. 감독하는데 뭔가 좀 잘못했다라면요, 요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고 정지 처분 등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항상 말소나 정지 처분할 때는요, 요 처분하기 한 달 전까지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알려서 업자 변경 등을 이제 미리 통지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말소 사유가 좀 많아요. 말소 참 많다. 참 많은데 요 사유 가운데에서 업무적으로 말소하는 사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알아주십시오. 첫 번째 보시면 업무적 말소해가지고요. 첫 번째 보시면 일단은 거짓 부정 등록했다.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거짓 부정했다 하면 바로 말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업무 수행했다 확인되어지면 말소를 또 해야 된다. 업무 사유로 바뀌어버립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 직전 3년간 보니까 두 번 이상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나서 요 기간 합산하니까 12개월을 초과한다 할 때 말소를 또 해야 된다 합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등록증을 대여하다 확인되었다 말소해야 된다. 네 가지 사유는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정기처분 사유도 보시면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는데 요 사유 가운데에서 이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사유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업무적으로 정지해야 되는 사유가 또 등장을 합니다. 해요.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 부정하게 관리와 관련해서 재물 등을 받은 적이 있다 할 때 정기처분을 하여야 한답니다. 또 하나 더 보시면 저기 각종 어떤 비용입니다. 관리비라든지 각종 어떤 충당금이라든지 이 비용에 대해서 사용 목적이 있는데 이 비용의 용도를 위반해서 비용을 사용했다 확인되어지면 정기처분을 하여야 한답니다. 실제 보시면 여기 임의정지입니다. 임의정지. 이미 정기처분일 때는요, 실제 정기처분 할 사유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이미 정기처분일 때는 보시면 이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요 과징금 천만 원까지 부과해서 요 처분을 가름할 수 있어요. 가름할 수 있다. 요 처분하지 않고 요 돈으로 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업무 정기처분 사유는요, 과징금 가름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요, 등록할 때 개인 주택 관리사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사본은 안 됩니다. 관리사입니다. 또 법인사업자도 할 수 있어요. 법인사업자, 상사법인, 영리회사가 된다랍니다. 법인. 근데 법인을 들어보시면 주택관리사이신 분이 사원 임원과 원해서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 주십시오. 할 때 보시면 각종 어떤 인력과 장비를 갖춥니다. 인력과 장비. 관리사본은 한 분 이상이 꼭 한 명 이상이 꼭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다음에 기타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그럼 필요했고요. 자본금이 또 필요해요. 자본금. 2억 원 이상의 자본이 필요하다. 요 정도를 또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관리업자 편에서는 거의 대부분 상 여기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색깔을 또 알아보시면 빠진 게 있다면요. 거기 왼쪽에 44페이지에 보시면 4번상 보시면 우리 관리업자분들이 현장에서 배치합니다. 배치를 시킵니다. 소장을 배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배치하여. 그런데 요 소장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유로 해임 또 사임 등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자치 관리일 때 입주자 대표는 30일 안에 재배치입니다. 재임명인데 요 위탁 관리는요 해임됐다라면요 이때부터 15일입니다. 15일 안에 다시 또 선임해야된다. 그래서 관리업자는 15일이고 자치 관리할 때 입주는 30일이다 기만 합니다. 그 내용 또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요 주택관리업자의 지위는 무엇이냐면 대리가 아니고 민법상의 위임에 해당되는 어떤 지위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 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이제 관리업자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주시기 바라고 또 이 오른편 보시면 비교할 사항도 또 보이죠. 비교할 사항 가운데 샤프 두 개는요. 여기 왼쪽에 포함된 사항이고 비교상이 또 아래 위에 두 개 사항 보니까 주택구 임대관리업자하고 비교를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편 갑니다. 이제 45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 전문 개인이죠.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라고 하는 요 자격을 획득해야 어떤 전문인이 됩니다. 그런데 요 사가 될 때는 보시면 관리사보라고 하는 자격시험이죠. 여기에 일단 합격을 딱 하시고 나서 경력이 인정될 때 사가 됩니다. 요 사라는 것은요 시도지사 또 대도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대도시시장 급 이상들이 요 자격증을 발급을 합니다. 자격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자격증을 교부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요 시험은요 국토교통부에서 시험을 주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경력 보시면 이제 보시면 이것도 일단은 저기 어떻습니까? 저기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되는 요 단지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신 경력은 3년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50세대 이상의 어떤 직원으로 근무하신 경력은 다 5년까지 되어야 인정이 된다랍니다. 요 직원 가운데서 경비 업무와 청소 업무는 포함이 되지 않다랍니다. 그다음에 또 기타 각각 종 어떤 관련되는 어떤 직종에 근무했다라고 할 때 5년 경력이 필요하다. 요 정도로도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사무 소장 말고요. 그 오른편 보시면 이 관리사가 될 수 없는 분이 있죠. 결격 사유도 중요한 사항이겠죠. 그래서 오른편 날개편에 있습니다. 일단은 미성년자는요 관리사무소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 시험에 쳐서 될 수 있으니까 미성년 빼고 PPP라 불리죠. PPP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가 복권 안 되신 분들이 결격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금고 이상의 실제형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 면제 2년 아직 채 안 되신 분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형의 집행 유예 기한 중인 자분들이 될 수가 없다랍니다. 또 어떤 사유로 취소가 되었다라면 3년까지 취득이 안 된다. 3년까지 제한하겠다. 그래서 PPP파 2년 후에 취소 3년. 이쪽은 말소연인데 이쪽 취소 3년이라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 관리사의 취소 사유가 있느냐? 또 많습니다. 많아요. 취소라든지 각종 어떤 영업 전기차 처분 사유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요 사유가 참 많지만 중에서도 업무적으로 필수 취소하는 사유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대리업장 할게요. 부대리업장 합니다. 부를게요. 처음부터 부정하게 주시겠다 확인 딱 되었으면 취소를 하여야 된다. 또 요 자격증을 대여했다 확인 딱 되었습니다. 또 동종 관련 업종의 둘 이상의 이중으로 취업했다 할 때 이것도 취소 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또 업무 요 업무와 관련되어서 이제 근거 이상의 실제 형성을 받았다 할 때 여기에 취소가 처분이 딱 됩니다. 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다 수행이 확인 딱 되었다 할 때 이것도 취소사에 해당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딱 되어도 이제 이것도 당연 취소사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되어져요. 그런데 그럼 이 경우는 또 여기에 딱 포함 딱 되어지면 앞으로 3년까지 일을 못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중에서 뭐 보시면 PPP입니다. 요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입니다. 어로서
취소되었어요. 그러면 이때는요 피상년 피 한정 등이면 해당 그 조건을요 회복합니다. 회복하면 또 즉시 또 취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취소 사유 등이 되어도 결격 사유에 포함이 되지만 PPP파일 때는요 피상년 피 한정 파트는 거가 회복되어지면 또 곧바로 획득을 할 수가 있다. 이것도 차이점도 있으니까 밑에 단서조항에 1의 경우는 또 제외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권리사 부분도 확인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세 번째입니다. 관리하십니다. 관리하셔. 관리하실 때는요, 관리사무소 소장이죠. 주택관리사로서의 어떤 활동하십니다. 활동하세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직책이죠. 직책. 요 직책 때문에 또 조진 책임이 있다랍니다. 있어요. 소장을 이제 배치합니다. 배치라죠. 업무 대상 단지는 배치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배치할 때 보시면 자치관리들은요, 입주자 대표회에서 배치를 합니다. 위탁관리일 때는 보시면 주택관리업자가 배치를 하게 되고요. 임대주택일 때 자치하는 임대주택일 때는요. 임대사업자가 배치한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다음에 이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할 때는요. 직접 또 배치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빠져있지만요. 주택임대관리업자 같은 경우도 규모 있게 단지를 임대관리할 때는 배치하게 되어 있다. 그것도 이미 관리 주체편에서 봤으니까 그것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맞다는 게또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치할 때 보시면 단지가 500세대 이상 되는 규모 큰 단지는 관리사 주택관리사만 배치가 될수 있다랍니다. 그런데 50세대 미만 되는 중소형 단지들은 관리사뿐 아니고 관리사 법원도 배치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또 이분들 이 어떤 고의나 과실로 입힌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기 위해서 보증을 또 가입을 하게 한다라죠. 요 보증 가입 보시면은요, 500 이상 큰 단지일 때는 5천만 원의 업무 보증에 가입한다. 또요 미만 되면 3천만 원의 업무 보증에 가입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 보증 가입이죠. 보증은 미리 사전에 딱 가입을 해가지고 배치되는 그 날에 누구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대표의 회장한테 이것을 제출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임대단지면 임대사업자한테 이것을 제출을 합니다. 임대사업자한테. 그런데 회장님이 아직까지 없다라고 하면 시군구청한테 이것을 제출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같이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부분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자, 일단은 또 보증에 가입을 하죠. 보증에 가입을 하는데, 이 보증에 가입할 때 보시면 또 이렇게 하죠. 보증 가입할 때 보시면 가입하는 방법이 협회 공제에 가입을 주로 합니다. 하고요. 이행보험증권에도 가입을 할 수가 있다. 또 현금으로 공탁을 할 수도 있다랍니다. 공탁할 수 있어요. 이때 보시면 현금 공탁을 할 때란 말입니다. 이분이 사임 또 해임 등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런 3년까지 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 보증상이 발생이 딱 되었다. 보증상을 이해합니다. 보증인에서 청구하고자 할 때는요, 이 손해가 발생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 우리 관리사무소 소장님과 입주자 대표 간에 어떤 손해배상 협의조서, 협의라든지 화해가 딱 되었다. 요 서면이 있어야 됩니다. 또 재판 판결문 등을 들고야 청구를 할 수가 있다랍니다. 또 이행이 딱 되어지면 이때부터 15일 안에 실제 차입금에 대해서 보전을 하든지 또 다시 또 다른 어떤 보장 설정에 가입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장에 관한 땜빵 한다는 의미가 이게 포함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46페이지에 보시면 보장 편에서 그냥 쭉 나와 있고 잘 뜨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앞에 줄을 한번더 가보시면요. 우리 관리사무소 배치가 딱 되었다. 배치가 되어지면 배치 신고하죠. 그래서 배치가 딱 되면 배치 신고합니다. 배치 신고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군구청한테 신고를 한다랍니다. 한다. 그런데 배치 신고하는 그 절차를 보시면요. 배치가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15일 안에 요 사실에 대해서
주택관리사 단체 협회한테 이것을 제출하는 식으로 요 신고 절차를 밟게 되어 있고, 제출하면 이제 단체에서 분기별로 이것을 취합해서 시군구한테 이것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요 절차를 또 밟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같이 해 놓으십시오. 제가 여기 우리 관리법은 좀 빠르게 합니다. 빠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리법은요 우리 관리실무에서 잘 하시기 때문에 체크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쭉 정리해 갑니다. 보시고요. 업무편입니다. 우리 관리사무소장님 업무. 업무가 참 많죠. 업무가 참 많겠지만요. 일단은 더 업무편에 보시면, 업무편에 딱 보시면, 우리 업무편에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업무는 없습니다. 없지만요. 이곳의 조정에 관한 업무가 딱 나옵니다. 나와요. 또 보시면 안전관리계 시설물 안전관리계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는요 수립도 하고 조정도 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나와요. 이때 보시면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조정할 때 보시면 이때는요 3년마다 조정을 한다란 말 딱 보입니다. 그런데 요 3년을 안전관리계획 같은 경우에 좀 단축해서 조기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는요 이때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과반수의 서면동이 필요합니다. 요 나중에 장기 수선계획 주기 요 조정할 때 그 검토하는데 3년마다 검토하는데 필요할 때 조정한다. 장기 수선계획 조정할 때 요 조정 주기도 3년이 되는데 이것을 단축할 때입니다. 이걸 단축할 때는 보시면 전체 입주자입니다.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민 동의인데 여기 안전관리계획에 탔죠. 주기 단축할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과반수의 서민 동의다. 요 차이점도 있으니까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기타 업무도 있다. 기타 업무는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 정도를 다 보시면 요 관리 주체 전반에 대해서 좀 빠르게 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 편은요 우리 관리 실무쌤이 또 상세하게 해주시니까 그 편에서 맞게 또 한 번 더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실무 편에서 나오는 상들은 저는 체크만 하고 이렇게 상세한 설명을 조금 드리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해당 파트에 또 문제를 또 확인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이제 저 페이지로 보시면요 223페이지입니다. 주택의 전문관리 문제 1번 문제가 딱 나옵니다. 223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 주택관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냐 딱 되어 있죠.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에 말소가 딱 되었다. 아무튼 관리업자의 말소 사유가 발생이 딱 되어지면 2년까지죠. 2년까지 말소가 딱 되었다면 2년까지 재등록이 된다. 결격 사유 2년 딱 됩니다. 우리 관리사분들은 취소 3년이죠. 하지만 관리업자는 말소 2년 차이점이 나니까 1번 질문 X입니다. 보시고 2번 보시면 주택관리업자 등록은 이 업자의 주소지 또 본사 소재지 에 있는 시군구청한테 등록을 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입니다. 또 3번 보시면 관리업자의 등록을 말소나 또 영업 정지 처분할 때에 보시면 관리업자에 대해서 처분할 때 보시면 요 말소 처분 등 할 때 보시면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회한테 이 사실을 통지해 주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사실 3번 질문은 맞는 말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임대 사업자의 어떤 말소 예, 주택 임대 관리업자에 대해서 말소할 때는 그때는 임대인과 임차인한테 통지해 주지만 관리업자는 입주자 대표회한테 통지하시 입주자 등이 아니다. 입주자 대표회한테 통지해 줍니다. 대표회의 통지다. 그래서 3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관리업자분들이 관리사무소장님을 해임시켰다. 해임되어진 등 사유가 있으면요. 우리 관리업자 같은 경우는 5일 단위에 재배치죠. 위탁 관리와 자치 관리일 때 대표위에서는 30일 내에 새선임한다. 하지만요, 관리업자는 15일 단위에 재배치를 하게 되어 있다. 1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일 때 입주자 대표는 30일, 또 위탁일 때는 관리업자는 15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2번입니다. 영업 정지에 가름해서 시군구청장은요 1천만 원까지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합니다. 근데 과징금 부과는요 모든 정기처분 사유가 아니죠. 정기처분 사유 가운데에서도 업무적 정기처분 사유 두 개는 빼고 그 외 기타 임의적인 정기처분 사유 1단에서 과징금 대체이지 업무적 대체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때문에 문장이 또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주택관리업에 대한 설명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업무 대상 주택관리업을 할 자는 시군구청한테 등록을 하더라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또 보시고요. 2번 보시면 이때 등록은요. 가서 서면 제출도 할 수 있지만 전자문서 제출 식으로 할 수 있다. 전자 제출도 됩니다.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 보시면 요 등록할 때 보시면 개인 사업자일 때는 관리사, 관리사뿐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인 사업자, 상사법인일 때는요, 이 관리사분이 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 또 보입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해서 보시면 3번 좀 맞습니다. 또 4번 보시면 당연히 인력과 장비를 갖춥니다. 인력과 장비도 갖추고 또 자본도 필요하겠죠. 자본금은 관리업자 등록할 때는 2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그죠? 해서 보시면 그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해서 자본금 1억이 아니죠. 2억 원인데 2억 원. 해서 5번 질문 X가 된다. 보십시오. 자, 3번 문제를 갑니다. 관리업자 등록을 필수적으로 말소를 해야 되는 사유처럼 필수 말소해야 되는 사유가 또 등장을 이렇게 네 가지가 딱 뜹니다. 네 가지 떠요. 아닌 것이 무엇이냐? 1번 거짓 부정 등록 맞죠? 정지기간 중에 업무 수행했다. 맞는 표현 나왔습니다. 또 3번 보시면 정을 대여했다. 확인 딱 되었죠. 다음에 또 4번 보십니다. 3년간 이외 이상의 정기처분 받고 합산기한 12개월 초과할 때 여기 또 걸립니다. 그래서 1, 2, 3, 4번 다 맞는데 5번 상이죠. 관리비 등에 관한 용도 위반일 때는 보시면 이것은 필수 정지처분 사유지, 정기처분 사유지, 말소처분 사유가 아니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된다. 보십시오. 자, 3번 문제 갑니다. 등록을 반드시 말소를 해야 되는 경우, 했고요. 그러면 4번입니다. 4번.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딱 돼 있죠. 해서, 요 결격사유를, 무슨 결격사유, 관리사분의 결격사유를 딱 본다. 여기에 딱 걸리면 될 수가 없죠. PPPA 해서 1번, 2번 나왔죠. 1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금고 이상의 실질형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할 때 안 된다 했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3번입니다. 집행 종료 면제 2년이 안 되었다. 맞습니다. 4번 보시면 자 미성년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미성년자는 관리사는 될 수가 있다 했었죠. 이건 조금 제외. 그러니까 4번이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취소 3년이 아직 안 되었다. 이게 딱 걸렸죠. 이게 다 결과서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5번 문제를 또 가봅니다. 자, 그럼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를 또 묻고 있습니다. 부대리 업장 등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딱 보시면 자격 정지기간 중에 업무 수행을 하다 확인 딱 되었다 할 때 취소를 해야 된다 같답니다. 또 보시면 피성년, 피한정이 딱 되었다. 결격에 딱 걸렸다. 그러면요, 요 피성년 또 피한정 후견을 회복할 때까지는 계속 관리사 결격이 됩니다. 회복할 때까지만.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보시면 관리사분들을 보시면 부정재물, 부정하게 재물을 받았다. 재물. 요 재물 받은 이 경우는요, 이 경우는 나중에 벌금도 나, 그러니까 형도, 벌금도 받지만 요 사유에 해당이 딱 되었죠. 그래서 부정재물 재물은요 보시면 결격 사유라든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요 경우는 보시면 이제 정기처분 사유지 말소 사유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질문 써다 보시고요. 또 우리 관련 업무 관련해서 근거 이상의 실질형 선고 받았다 할 때 여기에 딱 걸려서 또 취소 처분 사유가 됩니다. 4번은 맞고요. 보시면 처음부터 거짓 부정하게 취소했다 확인 딱 되어지면 취소를 해야 된다 하죠. 그래서 5번도 맞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우리 전문 관리인들 교육시킵니다. 관리업자분들과 관리사무소장, 우리 주택관리사라든지 우리 어딥니까? 주택관리업자, 관리업자에 관한 교육합니다. 또 관리사무소장을 또 교육합니다. 해요. 업자는요, 등록합니다. 등록이 딱 되어지고요. 소장님은 배치가 딱 되어서 업자 등록 소장 배치가 딱 되어지면 이들 이때부터 1년 안에 교육을 받는데 이때 이 교육은요, 전문 관리인들 교육은 시 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교육 실시하는데, 그래서 교육 실시하는데 할 때 보시면 4일간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집합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져 있다. 그런 안에서. 그래서 근데 요분들이 만약에요 배치되기 직전 개인 관리 사무소장 배치되기 직전 5년 안에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요 배치되기 전에 바로 보수 교육을 이수를 해 나와야 배치가 될 수가 있다랍니다. 이 교육 받으면 이 교육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된다랍니다. 또 요 교육 받은 이후에 계속 3년마다 계속 직무 보수 교육을 또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딱 보시면요 우리 관리업자 등에 관한 교육 요것은 시군 구청이 아닙니다. 입주자 대표의 동대표들 교육은 시군군데 전문 관리인 교육은 시 도지사급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바로 X네요. 자, 요 교육 보시면 4일간 교육을 실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2번 나왔습니다. 3번 보시면 등록을 하거나 또 배치가 딱 되었다 1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딱 되어 있죠. 또 보시면
3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번 보시면 배치되기 직전 온종한 업무 수행한 적이 없다면 사전에 교육을 미리 받아 놔야 된다 합니다. 또 5번 보시면 요 교육 받고 난 이후에 계속 3년마다 계속 직무 교육을 계속 받게 되어 있다 있죠. 계속해서 교육 편이 등장을 합니다. 해서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7번 문제입니다. 관리사무소장 손해배상 책임 문제죠. 틀린 것은 또 무엇이냐 묻습니다. 이 손배 책임은 이제 재산상 어떤 책임인데요. 어떤 과실이나 어떤 고의 다 아울러서 책임이 발생한다 보면 됩니다. 1번 지문 맞습니다. 또 2번 보시면 요 금액이 참 잘 뜨죠. 이 배상 책임 금액 보시면 500세대 이상 된다 할 때 5천만 원 업무 보정이고 안 된다 할 때 3천만 원 보정 참 시험에 잘 뜨는 상입니다. 요것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3번 보시면 자, 우리 보증에 가입을 한 사람이 다시 또 보증 가입한다. 항상 보증 가입할 때 그 해당 그 전 보험 보증 기한 등의 효력 발생 기한 내에 가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요 기한 종료일 전까지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질문도 맞습니다. 자, 또 4번이 X죠. 실제 보증상이 발생이 되어서 보증 이행했다 했다면요. 그때부터 15일 안에가 차액분을 보증하든지 다시 또 재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5일입니다. 15일. 그래서 4번 질문 X가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만약에 보증 가입한 루트가 뭐냐. 현금 공탁했다. 현금 공탁을 했을 때는요. 해당 그직에 사임하거나 퇴임하면 3년까지 회수를 할 수 없더라죠. 그래서 5번 질문 더 맞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상이었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8번 문제 가봅니다. 예,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딱 되어 있죠. 위탁관리일 때는 배치를 누가 하냐. 관리업체가죠. 자치관리일 때 보시면 입주자 대표의 또 위탁이면 관리업자. 근데 저기 임대주택단지에서의 자체관리는 임대사업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입니다. 자, 500세대 미만 되는 단지도 원래 원칙은요. 주택관리사를 배치한다가 원칙인데 관리사 보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5번 질문 관리사 보를 배치해야 된다. 아니고 관리사를 배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필요할 때는 관리사 보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질문도 X입니다. 근데 500세대 이상일 때는요. 주택관리사만 배치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3번 질문은 맞습니다. 또 4번 보시면 소장님들 배치 신고하는데 배치 신고의 루트는요 시군구청에 합니다. 하는데 신고한 절차는 뭐냐 배치 15일 안에 주택관리사 단체한테 제출 서류를 낸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용한 직인과 배치 내용 등에 대해서 15일 안에 제출한다. 그러면 해당 그 관리사 단체에서 분기별로 취합해서 이것을 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또 X입니다. 항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요 선관주의하며 선량한 관리자주의죠. 선관주의 돈 받고 관리해주는 선량한 관리자면 자기 집처럼 한다. 그리고 선관주의면 선량한 어떤 관리자 주의무로서 관리하게 된다. 해서 이제 답은 5번 X고 다음은 3번만 맞다. 해서 여기까지가 전문 관리인 편이었습니다. 자, 이제 상세한 관리 업무의 일반 사항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